안녕하십니까. 네, 청년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평발은 말 그대로 이제 발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평평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 유연성 평발은 쉽게 말하면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 이제 이걸 세로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거 발바닥에 들어오면 이거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발가락을 이렇게 젖히면 이 세로콩이 싹 정상으로 생겨요. 근데 발가락을 이렇게 탁 다시 내리면 이제 평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평발이 이렇게 평발이 이거 발바닥을 다시 생기면 얘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발가락을 확 뒤로 제꼈을 때 평발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가락을 뒤로 제꼈을 때 평발이 없어지면 유연성 평발, 발가락을 뒤로 확 제껴도 평발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제 강직성 평발 이런데, 강직성 평발은 되게 드물어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질환입니다. 그런데 유연성 평발은 질환이 아니에요. 질환이 아니고 그냥 정상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유연성 평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극히 이제 일부분이 증상이 생겨요. 통증이. 그분들은 이제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막 궁금해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애,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할것 없이 길 가던 분, 100명 중에, 엑스레이 찍으면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평발입니다. 예. 그럼 15명이 다 질환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발이 남들보다 좀더 평퍼짐한 것뿐이에요. 그 중에, 100명 중에 15명이 평발인데, 그 15명 중에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발 때문에 고생을 하고 통증이 생기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평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때는 다 평발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다 평발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가가지고 애기 발딱 보면 아, 얘 평발이다. 큰일 났다. 그러면 그거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애기 때는 다 평발이니까. 그러다가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면서 평발에서 약간 모양이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가는 게 생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움푹 들어가는 게 살짝 생기려고 하는 게 합니다. 왜? 보행을 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보행을 하면서 그 이어서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발달하면서 골격도 발달을 하고 또 우리가 족저근막이라는 것도 발달을 하고 그래서 서서히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7살, 8살, 9살, 10살 이 정도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게 좀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홈이 움푹 들어간 우리가 세로궁이라고 그러는데 궁 이렇게 된걸 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거궁 세로궁이라고 하는데 양궁 뭐 그런 거잖아. 세로궁이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아예 없다가 서너 살때 살짝 생기다가 7살, 8살, 9살, 10살 정도까지 우리가 키 크듯이 서서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그러다가 10살, 11살, 12살, 13살에서 거의 이제 사춘기 시작할 때쯤, 그죠? 그 정도쯤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어렸을 때 평발은 평발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심지어는 중학교 들어갈 때쯤까지 된 이후에 평발이 남아있으면, 아, 너 평발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게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다리, 아기 때부터 이제 강직성 평발이라든가 아니면 심한 평발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발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제껴진 사람도 있고, 이 발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 이제 거골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발목에 경골, 비골, 이 거골.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종골이란 건데, 이 거골이 이 위치가 이게 확 숙여진 사람이 있어요. 경사거골 아니면 수직거골 그런 게 소아 중에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른이 돼도 아주 심한 평발로 남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일반 거골이 아니라 수직거골 또는 그 무슨 뭐지 그 경사거골 그런 경우 있고, 또 아킬레스 신경 손상 뭐 그런 걸로 아킬레스건이 너무 구축이 돼 있거나 다른 이제 소아 마비 뭐 그런 것 쪽으로 이제 근육의 힘이 불균형을 이루면 이제 평발이 교정이 안 되고 쭉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종류의 평발 중에 약간 강직성 평발, 질환인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제분들하고 평발 때문에 외래로 많이 오냐면요, 초등학교 들어가 초등학생 때 많이 오고요.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그때 많이 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평발인데 괜찮냐 해서. 무증상 평발이라고 하죠. 딱 보기에 평발인데, 평발도 물론 경도, 중등도, 고도가 있습니다. 고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때 그 경사, 거골 뭐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근데 대부분은 경도하고 아니면 중등도 이런 평발인데, 평생 살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돼도 뭐 증상이 없다, 그러면 평발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상변이라고 했죠. 그냥 내비를 두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평발인데 안 아파, 그럼 그냥 내비를 두는 거죠. 사춘기가, 잠시만요, 사춘기 이전에는, 그러면 사춘기 이전에는 좀 아파 보니까, 사춘기 이후와 사춘기 이전의 치료를 나누거든요. 사춘기 이전에는 평발이야. 근데 좀 아파. 그러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평발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반 그 유연성 평발, 이렇게 수술로 발가락 뒤로 제끼면 교정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인솔 깔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어떤 일부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른 의사님들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막 아기 때부터 평발이니까 그냥 평발이 교정될 때까지 깔창을 이렇게 그 내측 세로봉을 높여주는 깔창을 어른이 될 때까지 맞춰서 신어야 된다, 막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참 답답한데, 사실은 깔창은 그렇게 해서 교정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요, 평발에 심한 분들 오래 걸으면 발이 아프거든요.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통증 완화 목적으로 깔창을 하는 겁니다. 평발인 분들이 깔창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평발이 교정되는 거 아니에요. 평발은 그냥 평발입니다. 평발을 교정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수술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발 때문에 매우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진짜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심한 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분들은 그냥 내비를 두던가, 통증이 있을 때만 깔창을 착용을 하고, 그러다가 통증이 없으면 또 깔창을 빼야 됩니다. 왜? 내 발로 자꾸 신어야 되거든, 본인의 발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와전되고 잘못 인식이 되면서 평생을 깔창을 깔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X입니다. 모든 신발에다가 깔창 깔고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딱딱한 깔창을.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게.
알즈 땡, 뭐, 알, 뭐, 무슨 땡. 어쨌든, 개인, 그, 회사도 있어요. 깔창만 정리적으로 하는. 뭐, 어떤 거는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4, 50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별로 뭐. 저도 깔창을 만들어서 적용하기도 하고, 패드를 만들어서 적용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있는 유연성 또는 항상 평발에서, 증상 있을 때만,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저는 환자한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완화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또 다른 별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일상적인 생활, 운동 그런 걸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비율을 따져볼게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대한민국 사람 1000명 중에 아까는 100명을 했는데 1000명 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한 150명, 200명 정도가 평발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그 150명, 200명 중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할 분은 한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분 있을까 말까. 예, 그래서 평발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물어요.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는 발이 너무너무 아파요. 평발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 그리고 오래오래 아팠어요. 이런 분들만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은 되게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발이잖아요. 이 뼈를 깎고 뒤꿈치 뼈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평발은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고 이 중족골 있죠. 중족골이 지금 평발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떤 중족골을 이렇게 내리는 수술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발이 이렇게 돼 있거든. 평발은 이게 X 발이라고는 걸 발바닥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발이 이렇게 돼요.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으로 돌아가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발바닥 전체가 닿는데 이렇게 안 되게 하려고 이 발이 이렇게 되는 수술. 발등에서 보면 발이 평발인 분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는 수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위로 제껴졌던 걸 아래로 내리고 위에서 보면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제껴졌던 걸 안으로 돌리고 뒤에서 보면 뒤꿈치가 딱 섰을 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안쪽으로 해주는 뼈 수술을 합니다. 뼈 수술. 뼈 수술을 한 군데를 할 수도 있고 두 군데를 할 수도 있고 세 군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데 네 군데를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분이 평발의 원인이 뭐냐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인대 수술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힘주라고 인대 수술 재발을 잘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발이 평발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평발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데가 여기다가 뭐만 이렇게 박아놓은 나사목 같은 두꺼운 나사목 같은 거를 여기 족근동에다 이렇게 박아놓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그런 수술만 간단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영구적인 건 아닌데 그냥 한 1-2년 2-3년 3-4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수술이 아닌데 그러면 평발은 왜 이렇게 아주 드물게 수술할까요? 그냥 있으면 다 수술하면 안 돼? 예. 발은 변형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외반증이 암만 심해도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걸 무지외반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엄지발가락이 확 돌아가서 꺾여있는 거. 그게 암만 심해도요. 아프지 않으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즉, 거기에 통증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의 고통도 통증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평발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으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왜?
칼이라는 건, 수술이라는 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최후의 선택이라는 것이 더 맞아요. 우리 발의 목적은, 우리 발이 존재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이런 것들이 중요시돼서 발의 존재의 개념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발을 수술하는 의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생각이 painless plantigrade foot. 이게 뭐냐면 통증 없이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거. 통증 없이 발바닥으로 걷는 발. 이걸 만드는 게 발 의사의 치료의 목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포츠라든가 노동이라는 개념은 뺐어요. 왜?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이죠. 1차적인 발 치료의 목적은 그겁니다. 발의 첫 번째 목적은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 없이 발바닥으로 건들 수 있는 발을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자,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크레이션이냐 스포츠 활동이냐 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이상의 요구를 하죠. 의사들도 그 이상의 걸 해드리려고 하고 수술 받으면 당연히 달리기 하고 수영하고 테니스 치고 해야죠. 하지만 1차 첫 번째 거를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무통성의 평발 수술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돼요? 아닙니다. 스포츠 다 할 수 있어요. 레크레이션도 다 할 수 있고. 다만 남들 한두 시간 하면 괜찮은데 나는 한 50분 정도만 해도 발이 아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잠깐 통증 좀 빨리 완화하려고 좀 살짝 깔짱 인솔 깔창 하지 뭐. 그리고 괜찮으면 빼고. 굳이 수술해야 돼? 수술하지 뭐. 좋네요. 그럼 수술하면 통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수술에는 후유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100%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피부를 절개하면 흉터가 생기고 흉터 부위는 약간 남해살처럼 약간 둔한 감각이 남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수술 괜히 했네. 이런 환자분들이 전체 100명 중에서 모든 수술을 받는 환자분 중에서 한 3명 정도, 2명, 3명, 많게는 5명 정도가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나 수술 괜히 했어. 수술 안 할까? 그럽니다. 그게 이제 수술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확률이에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라든가. 그게 보통 2, 3%, 많게는 5%, 10% 그럽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깔창 뭐 그런 것들이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발은 아기 때는 전 인류 다 평발입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살살 내측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보통 그게 뭐 걷기 시작하면 10개월, 12개월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 4살 때 살짝 세로곡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게 점점점 세로곡이 뚜렷해집니다. 언제까지?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다가 이게 어른처럼 세로곡이 잘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세로곡이 섰을 때 잘 생기는 게 이제 10살, 11살, 12살, 뭐 13살 요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 키는 사춘기 끝나고서 남자는 보통 여자는 13세에서 15세 그때 이제 거의 키가 완성이 되고 남자는 이제 15세 17세 18세 그때 이제 키가 다 완성이 되잖아요. 이 발바닥의 세로근 평발을 만드는 평발을 안 만들게 하는 발바닥의 세로근은 보통 10세에서 12세에 완성이 됩니다. 키가 다 크는 거죠. 발바닥 키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평발이라고 해서 깔창해야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평발이에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치원 때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아프지 않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 아파 또는 내가 뭐지 남들보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 너무 불편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깔창이나 패드로
내가 좀더 회복을 빨리 할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아플 때만 며칠 또는 몇주 적용을 하고 좋아지면 다시 빼는 게 좋아요. 예, 그거 평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몇몇 의사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 깔창으로 평발을 치료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평발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깔창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평발은 교정되지 않아요. 평발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신었을 당시에, 아니, 통증이 있을 때 깔창을 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깔창은 평발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평발에 의한 통증이 생겼을 때그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 재료일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은 매우 매우 소수의 인원이 한다 그랬죠. 매우 매우 소수의 인원이 합니다. 언제? 강직성 평발이나 아니면 유연성 평발인데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너무 긴 시간 동안 통증이 지속돼 왔던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교정을 하는 게 앞으로 사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즉, 수술을 해서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수술을 추천해 드립니다. 뼈 수술을 하면 한두 달, 짧게는 6주에서 8주, 길게는 3개월까지 수술받은 발로 디디면 안 됩니다. 평발 수술하고. 뼈 수술을 대부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 해야 되는데, 짧게는, 그래서 이제 통기부수도 좀 하고, 그래서 목발 보행하고, 아니면 무릎 자전거 보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아까 내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는, 나사못, 두꺼운 나사못 같은 걸 박는 수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아주 간단해요. 수술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평발이 수술하고 나면 확 교정이 돼요. 거의 뭐 드라마틱 합니다. 말 그대로. 평발이 확 교정이 되니까. 통증도 좀 빨리 완화되고. 근데 그런 수술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아직 장기적인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보통 2, 3년, 1, 2년, 2, 3년 지나면 그걸, 거쪽이 또 좀, 요 박은 데가 좀 아파가지고, 빼야 되는 경우라든가,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1, 2년이라도, 이거를 1, 2년, 2, 3년이라도, 단기적으로 큰 수술 안 하고, 이걸로서 치료 효과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보통 한 20여 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뭐 하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평발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발은 평평족, 유연성 평발. 유연성 평발인 경우, 얘를 이렇게 발가락을 뒤로 제끼면, 이렇게 세로공이 생긴다고 그랬죠? 세로공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유연성 평발의 특징인데, 평발인 분들이 되게 발목을 뒤로 이렇게 안 제껴집니다. 예. 발목을 뒤로 제끼면, 뒤로 제껴지는데, 이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젖혀지면서 제껴져요.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부축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발목이 정상적으로 뒤로 한 20도 정도 이렇게 제껴진다 그러면 아킬레스건이 부축이 있는 분들은 5도, 10도밖에 안 제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닌데 오히려 평발인 분들은 더 이렇게 더 제껴지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래요. 왜냐면 발목이, 그분들은 평발이신 분들은, 심한 평발인 분들은
발목이 뒤로 이렇게 막 제껴지는 게 아니라 발목은 잘 안 제껴져요. 근데 이 발 중간에서 이게 제껴지는 겁니다. 발 중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발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제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제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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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발이 뒤로 이렇게 제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제껴져도 뒤로 얘가 확 제껴지는 것 같아요. 요렇게. 예. 요렇게. 그러면 아 이거 안 되는 거랑 아 이거나 이거나 어? 똑같지 않냐? 이게 틀립니다. 아킬레스건 부축이 있으면 평발이 조금씩 조금씩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발 수술할 때 아킬레스건 구축이 심하면 아킬레스건을 조금 늘리는 수술도 하는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발이신 분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평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같은 얘기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깔창, 인솔 아니면 세로공 패드. 저도 많이 처방을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증상 있는 분들이 있을 때만 하라고 처방을 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걸 해서 발이 교정이 된다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깔창은 통증 완화, 통증 있을 때 통증 완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매우 심한 평발은 통증이 매우 심한 평발은 수술을 하는 게 더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고요. 평발인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냥 보기만 평발이다. 그러면 평생 신경 쓰지 않고 축구농구 열심히 하시고 사셔도 되고요. 그런데 증상이 언제 있냐면 남들 전후반 수술 축구 전후반 45분씩 90분 뛰면 남들은 괜찮은데 나는 전반 40분 뛰고 후반 뛰려고 그러면 좀 아프다. 그런 분들은 전반만 뛰세요. 그리고 후반에 그러면 깔창을 좀 하고 뛰셔도 되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깔창이라는 게 처음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평발이어서 외부에서인지 처방받아가지고 깔창을 5년째 끼고 있어요. 7년째 끼고 있어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 좀 안타까워요. 평발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깔창, 인솔은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통증 완화 목적의 깔창 아니면 패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뭐 몇천원짜리부터 4-5만원, 6-7만원, 패드 같은 경우도 5-6만원, 7-8만원 하기도 하고 깔창은 맞춤형 깔창은 어떤 데는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어떤 데는 40만원, 50만원 막 그럽니다. 부르는 게 각이죠. 예. 글쎄요, 뭐 저는 뭐 20-30만원, 40-50만원까지 맞춰가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고 환자분들께서 또는 보호자분들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치료 방법을 이렇게 치료 방향 및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